가위눌림. 힘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당한테 잘못 올려내한테 와서 굿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집에서 조금 뭐 윤택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할 수 있는 방도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가위눌림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수면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걸 이제 무속적으로 보면은 흔히 말해서 귀신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기운이 나를 짓누르는 거를 가위눌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정 대상이 없는 가위눌림이 있고요. 흔히 말해 귀신의 형체가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딱 눈을 떴는데 와씨 내 몸이 뭐지? 이러한 가위눌림이 있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형체가 보이는 가위눌림이야. 아 그래요? 쉽게 말해 와 귀신이 나를 이러고 나 순간 진짜 이건 귀신이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나를 뭐 겁탈하려고 그래, 귀접이라 그러죠. 좀 그런 걸 하려는 이 좀 제스처를 보여. 그럼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대한 또 댓글로 이상한 거 달지 마요. 이게 대한민국은 구조상 사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 내 집 앞에. 또 우리 집은 뭐 8거리예요, 뭐 5거리예요 이런 댓글 달지 마시고 어쨌든 사거리 이상을 찾아. 그리고 거기에 가서 소금을 뿌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하필 사거리냐, 보통 이렇게 사거리나 5거리나 6거리나 이러한 데는 꼭지점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모든 사방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좋은 기운, 안 좋은 기운이 다 모여. 근데 우리 사람의 삶도 그렇잖아. 시장통에 사람 많잖아요. 귀신들도 똑같아. 북적북적 거리는데 귀신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따라오거나 거기에서 우리 집으로 기운을 타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쪼르르르르 걸어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거리가 양쪽에 있으면 양쪽 다 뿌려요. 사방에 있으면 사방에 다 뿌려요. 그렇게 해서 소금, 고춧가루 이런 걸 섞어서 좀 뿌려놓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안 입는 티셔츠가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티셔츠가 있으시면은 이 티셔츠를 내 옆에다가 놓고 자요. 귀신을 속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옆에 두고 잔다거나 그러한 편법, 비방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죠.